제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소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2종 일반 주거지역에 굉장히 좋은 토지를 하나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제가 제주도에서 본 것 중에 가장 저렴한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종 일반 주거지역에 건축을 하고 싶으셨던 분들은 눈여겨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곳이니까요. 한번 꼼꼼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이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인데요. 김녕리 마을 안에 위치한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토지 면적은 2403제곱미터, 727평이 되겠습니다. 넓지막한 면적이 되겠고요. 지목이 전입니다. 그래서 주소를 이전하셔야 매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도지역이 2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근데 여기가 지금 평당 90만원에 나왔으니까 제주 전지역에 확인을 해봐도 제일 2종 일반 주거지역 중엔 제일 저렴한 토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건폐율 60%, 용적률 250%가 나오는 곳이고요. 김녕읍내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폭은 약 4m가량인데요. 현황은 조금 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기, 상하수도가 토지 앞에 전부 도로에 매설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버스 정류장에 걸어서 3분 정도 걸리니까 가깝게 위치하고 있고요. 김녕 해안도로도 걸어서 10분이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안가 마을 인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김녕 리사무소도 걸어서 3분이면 가실 수 있고요. 김녕초, 김녕중학교도 걸어서 5분이면 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로마트도 걸어서 5분 이내에 가실 수가 있고요. 김녕 해수욕장은 차로 3분 정도 걸리는 그런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뭐 상업용 아니면 주거용으로도 괜찮은 위치에 입지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주공항에서는 차로 5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 토지의 자세한 현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이게 콩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뭐 많이 심어놓은 땅 있죠? 이 땅 저 안쪽 깊숙이 넓어 있는 토지, 저쪽 끝까지 본 토지 매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면은 뭐 복지관도 되어 있고 길도 이렇게 나 있고, 그쵸? 생각보다 도로가 넓게, 그러니까는 차가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을 정도의 도로폭은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옆 토지에는 이렇게 건축 중인, 네, 그런 상황이어서 이 토지도 사실은, 네, 공동주택까지는 건축이 안 돼도,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충분히 건축이 가능한 그런 토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오수관도 바로 앞에 매놀이 되어 있고, 우수관도 매놀이 되어 있는 모습, 뭐 전기 그리고 상수도까지 전부 다 토지 앞에 매설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토지 앞 도로에 사도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 사도가 있다 그래서 무조건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 도로 지정 심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를 받아서 통과를 하게 되면, 네, 그 사도를 도로로 보고 이제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이제 가능하니까 토지 앞에 사도가 있다 그래서 무조건, 네, 건축이 안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부분 이런 마을 안에 그리고 주거지역 안에 있는 곳들은 사도가 있더라고 해도 도로 지정 심의를 받으면은 건축이 가능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지금 주택 있죠. 요 주택 앞마당, 요 차 대는 것도 사실은 본토지 매물입니다. 근데 요 앞쪽 토지에 저는 지분으로 이제 서로 가지고 계시는 상황이고 그리고 뒤쪽은 온전히 이제 소유를 하고 계시는 그런 상태예요. 아, 이게 농작물이 있어서 땅으로는 들어가 보지 못하겠고 요 복지관을 통해서 이 안쪽으로 좀 안의 모습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이 굉장히 넓게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죠? 보시면 이렇게 넓은 토지입니다. 네. 건축을 한다 그러면은 안에 굉장히 오붓하게, 예,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하늘도 맑아서, 네, 이런 곳에 짓고 살면은 굉장히 예쁠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여기가 도로 진입로가 되겠죠? 예상에는 한 4m가량, 네, 나오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공동주택이 건축이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는 점이 어찌 보면 마이너스 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제주도 어디를 가서 2종 일반 주거지역을 평당 90만원에 살 수 있겠습니까? 네, 그거는
제가 이 업을 지금 한 꽤 오래 했지만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네, 그만큼 굉장히 저렴한, 네, 가성비 좋게 그렇게 나온 토지니까 진짜 건축을 생각하셨던 분들, 게다가 좀 여러 채 짓고 싶으셨던 분들은 이런 땅,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눈여겨 살펴보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보면은 지금 또 막 이 수도 다 되어 있던 거, 공사되어 있는 모습, 이런 것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뭐 바로 옆에 이렇게 건축도 되고 있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 있는 거 보면, 일단은, 네, 주거 지역 내에 가성비 좋은 노른자 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기회에, 예,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721평이니까 6억이 조금 넘는 가격일 겁니다. 네, 6억이 조금 넘는 가격에 이런 이종일반 주거지역 토지를 700평 이상 소유하실 수 있다는 점은 그것만 해도, 예, 사실은 굉장한 매력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건설사에서 말씀하시기를 토지의 지가가 평당 200만원 정도까지는, 네, 건축을 해서 수익이 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90만원이잖아요. 그럼 벌써 땅값에서만 평당 110만원 정도가 세이브가 되는 거니까 그것만 해도 굉장한 메리트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본토지의 자세한 현황 다 살펴보셨고요. 본토지의 자세한 스펙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꼭 한번 더. 아, 뭐 입 아프게 계속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제주도에서 제가 본 것 중 이종일반 주거지역 중 제일 저렴한 토지입니다. 그리고 건축도 가능해 보이는, 네, 그런 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찬스 놓치지 마시고 땅이 좀 넓으니까, 예, 넓은 땅을 좀 어떻게 활용하실지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토지를 매입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더 자세한 궁금증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 송소장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 송소장이 아주 성심성의껏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시 구좌읍 김영리 마을 안에 위치한 이종일반 주거지역 토지 매물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